드디어 발매를 했습니다. 바로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 오픈월드 최신 버전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포알못이지만 이 모든 포켓몬 세계를 창조한 아르세우스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녀석 전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아르세우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나의 우주. 내 이름은 예? 아르세우스. 그대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지. 그대의 얼굴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어? 얼굴이요? 예? 얼굴을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그대를 뭐라 부르면 되지? 아, 이거 이름 정하는 거네. 아, 게임버링 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발랄하면서도 순수하고 아르세우스를 만나기 위해 그 모험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름이 겜시기로 가자. 겜시기. 겜시기. 그대가 지금부터 당도할 세계에는 인간이 포켓몬이라 부르는 신비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 와, 이거 그냥 완전 태초 마을이네. 인간이 그렇습니까? 전 포켓몬이라는 신비한 생명체가 있다고요? 모든 포켓몬을 만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보라. 어, 눈을 떴다. 여기 어디야? 꿈이었나? 아! 와! 오, 갑자기 이게 뭔? 이건 뭐야? 아, 내 핸드폰! 아이스게임 프로스타즈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갑자기 왜 날아가? 뭐야? 어? 이 빛은?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싼다. 어? 뭐야 이거? 어? 아르세우스? 아직 빛의 형체로만 모습을 드러내셨군요. 겜시가 도감을 완성하거라.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라. 약간 이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시작입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제가 이 시리즈를 왜 기대를 했냐면 태초마을에서부터 하는 거라서 아, 그냥 저같이 뻘못들이 차근차근 가기 또 좋을 것 같아요. Wake up! 이거 한글판인데 왜 영어가 나와? 어? 얘들아 누구야? 당신 살아있습니까? 아, 나 포켓몬이 나한테 말 건 줄 알았어. 어? 누구지? 머리에 무슨 보자기 같은 걸 뒤집어 쓰셨네? 하늘에서 떨어져서 놀랐습니다만 다행히 살아있는 것 같군요. 제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나 집에서 브루스타즈 한판 하고 그냥 간식 먹고 잠깐 그냥 엄마 숙제하라 그랬는데 그때가 숙제 조금만 있다가 15분만 자고 일어난다 그러고 살짝 잤는데 지금 내가 하늘에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누구세요?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대인태 당신 정체가 뭡니까? 아, 저는 그 게임식이라고 하는데 포알못이고요.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근데 뭐 기묘하진 않는데 딱히. 글쎄요? 없어요. 저기 제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거 큰일입니다. 그럼 갈 곳은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그거 아주 곤란한 상황이군요.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비비다 보면 살아는 지겠죠. 예,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그 케인 참참. 귀엽네요, 이것들. 아차, 이 포켓몬들이 도망치길래 쫓아갔더니 하늘에서 당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뭐? 그래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당신이 나타날 것을 눈치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운명인가? 그런데 당신 포켓몬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대충 알아요. 예, 알아요 대충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예. 그건 그렇고 당신 이름이 뭐죠? 저는 게임식입니다. 오, 게임식이군이라고 하는군요. 신비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지만.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지었거든요. 예. Oops, sorry. 제 이름은 라벤, 포켓몬 박사입니다. 아, 박사님 맞네, 라벤 박사님. 포켓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것저것 연구하는 연구가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을... 뭐야, 얘들 어디로 가? 오, 나의 귀여운 포켓몬들, 어째서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친 포켓몬들을 쫓아가 주십시오. 예, 제가요? 박사님 포켓몬 제가 왜... 아,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포켓몬 세상들을 좀 돌아다녔지만, 젤다 느낌도 나오고, 호호호. 아무튼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본 이 월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포켓몬 월드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시여, 도와주러 와주셨군요. 포켓몬을 잡으려고 몇 번이나 볼을 던져봤는데 실력으로 속수무책입니다. 아, 이 아저씨 진짜. 아니, 공부만 할 줄 알지 실제로 약하시구만. 자, 이건 몬스터볼입니다. 이걸 던져서 포켓몬을 잡으면 됩니다. 아, 저보고 또 잡으라고요? 그 박사님이 못하신다고 저한테 50개. 아, 그래도 50개나 주시네. 초면인데 또 50개씩이나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Oops, sorry.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겠군요. 그럼 설명해 드리죠. 박사님 잘 보세요. 일단 예, 볼이 다 떨어지면 제게 말을 걸어달라고. 무한리필 인정? 예스, 고맙네요. 이제 가볼게요. 자, 근데 몬스터가 어디 있냐? 박사님! 얘들 어디 있어요? 아, 이쪽에 있다.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네? 오야 신기해! 이거는 그냥 실시간이네요. 진짜 오픈월드네. 아! 아우야 어딜 낌새를 느끼지 하려고. 일로와 잡혀라! 오케이! 이거 야 잡는 비주얼도 좋다잉. 오 훌륭합니다. 포켓몬을 잡았군요. 게임식이군. 포켓몬을 잡는 재능은 여기서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도망친 포켓몬은 앞으로 두 마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의외로 포켓몬은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포켓몬 얼마나 좋아한대요. 핫! 어디 알아채지 못해. 바로 샷! 아싸! 알아채지 못하게. 박사님 제가 다 잡았습니다. 용돈 주세요. 알바비 챙겨주셔야죠. 아 진짜 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라 그러시네. 그럼 그렇고 게임식이군. 당신의 볼다루는 실력은 참으로 놀랍군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포켓몬을 잘 잡을 수가 있죠? 아 사실은 제가 소드, 실드, 브릴리언트 뭐 이것저것 좀 했어요. 마치 당신이 이곳에 온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켓몬들을 마을로 데리고 돌아가시지요. 당신의 의식주도 해결해야 하고요. 오! 야 도와준 대신에 먹고 자고 재우고 싸고 다 해준다. 어? 박사님 여기가 축복 마을인가요? 문지기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분은 저와 포켓몬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마을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끄덕끄덕. 예 수고링. 예 고마워요. 너 누구야? 본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네? 얇게 입어서 괜찮겠어? 포켓몬에게 공격받으면 크게 다칠 거야. 그렇고 문지기 아저씨께 드렸다는 거 마을에 누군가 관계가 있다는 거야? 어 나 사실 포켓몬 겁나 잘 잡아. 너 혹시 라벤 박사님이라고 아니? 멀리서 오신 박사님이셔. 그렇지만 포켓몬들을 놓쳐버리다니. 맞습니다 윤승야. 정말 면목 없습니다. 어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 뒷담화하다 바로 걸려버리기.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이 게임식이군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겁니다. 아 초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이 아이를 조사대 근경대장님의 허가 없이 대원을 보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허가한다. 아니 모든 전개가 이렇게 빠르게. 대장님! 어우 카리스마 봐. 물론 조사대에 걸맞는 실력을 가졌단 말이지. 은하단 조사대 대장 금경이다. 라벤 박사에게서 이야기는 들었다. 도망친 포켓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대신 의식주를 제공받기를 원한다지. 호환이 15살쯤 되는 것 같군. 아 그래요? 제가 좀 평소 동안 소리도 많이 듣고. 고마워요. 그렇다면 어엿한 어른으로서 일하기에는 문제 없겠군. 하지만 출신도 알 수 없는 일을 쉽사리 받아줄 순 없지. 내일 시험을 진행하겠다. 아 뭐 또 시험이야. 아 그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시험 기간이었는데. 아 짜증나. 어 시크하게 가시네 그냥 아주. 아우 역시 대장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 무지막지하네요. 뭘까 설명하겠다. 입단 시험은 흙이 오들 반에서 비버니, 찌르코, 꼬링크라는. 어 이거 포켓몬을 잡는 거 아니야? 세 종류의 포켓몬을 잡는 것이다. 아 그래요? 세 종류나요? 은하단에서 그런 걸 해낸 사람은 없을 텐데요? 뭐야 아무도 못한 걸 나한테 시킨다고? 이걸 대여해주지. 조사대 전용 파우치다. 어 뭐 그래도 뭐 죽인 템을 주긴 주시네. 어 힙색. 여기다 뭐 아이템 같은 거 넣고 다니나봐. 그럼 출발해라 윤슬.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도록 해. 자 갑시다. 입단 시험 통과합시다. 자 게임식이군 제가 나설 차례군요. 뭐 도와주려고. 아 스타팅 포켓몬 나오네요. 뭘 고르지? 아 나 항상 제일 고민돼 이거. 스타팅 포켓몬 파트너 포켓몬이 있으면 야생 포켓몬과도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귀중한 포켓몬이지만 이 아이들 모두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 같더군요. 자 어느 아이를 파트너로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스타팅 포켓몬을 이것저것 했었는데 불타입은 한 번도 없거든.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불타입. 이번에는 불타입 갬블링 최초 포켓몬스터 불타입 포켓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비가? 케인! 얘는 화나면 뒤에서 저 불 나오나봐. 당신의 첫 파트너를 부케인으로 하겠습니까? 예! 결심했습니다! 이리와! 어우 저 녀석! 나중에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귀엽네요. 게임식에는 부케인을 받았다. 자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가는 거겠네요? 오! 야 이거 저 요리도 안해. 이거 젤다인데 이거? 젤다에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요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베이스 캠프야. 여기는 안전한 장소란 뜻이지. 비버니, 어 오케이. 찌르코, 꼬링크 세 종류 잡는 것 이번 시험에 과제였지? 자 일단 비버니는 그냥 잡으면 되나? 윤슬아 같이 가자. 너 도와주니? 나 도와주려고? 비버니다. 오케이. 어우 윤슬 귀엽게 생겼네. 강아지에서 이빨만 키운 것 같아. 비버니야. 이렇게 주먹이 되네? 그럼 그냥 냅다 던지면 돼? 야 던졌다. 비버니야 잡혀라 잡혀라. 한 방에 가자. 나 창피하다. 오케이. 윤슬이한테 또 잘 보여야지. 아, 얘 근데 날아가지 않냐? 저기 찌를 거야. 아이들은 겁이 많아서 금방 도망가 버려. 그렇지만 앉아서 접근하면 괜찮을 거야. 들키지 않고 아 이거 풀숲에 숨어서 가는 건가 보네. 여태까지 포켓몬 시리즈는 풀숲에 들어가면은 공격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숲에 숨어야 되네. 어 좀 다르다잉. 자 이거 아까 안기 버튼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처에 가면 라본을 시킬 수 있고. 찌를 거야 미안하다는 아니고 넌 내 거야. 응. 오케이. 이리온 반항하지 마. 넌 잡히게 돼 있어. 예스. 하하 윤슬아 봤니?
나이 정도야. 파트너가 있는 몬스터볼, 통칭 포켓몬볼을 던지는 법을 알려줄게. 포켓몬을 나무나 바위에 던져봐. 아, 저 열매 주워 오는 거네. 샷, 가지고 와! 오! 어허! 부킨! 잘했어. 열매도 주워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다 채집이 가능한가 봐요. 꼬링, 어, 꼬링크다! 오, 얘네도 귀엽게 생겼는데? 역시나. 기질이 사나워 보이지 않니?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럴 때 괜히 아는 척 해줘야 돼. 그런 거 같아. 딱 봐도 그래. 혹시 대단하구나.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던데. 아, 난 다 알지. 윤스랑. 기질이 사나워서 흥분한 포켓몬은 볼을 튕겨내. 아, 그냥 아예 튕겨내버리는구나. 일단 한번 테스트해보자. 뿌링크. 야,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날? 오, 지금 엑스포시야. 야, 잠깐만. 야, 링크야, 잠깐만. 아예 나 주할 지금 그게 아니고.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게임 나가라! 싸워줘! 나 대신 싸워줘! 얘 왜 전투적으로 덤벼드냐? 야, 일단 새로 배운 거 불꽃살이 한번 보여줘! 불꽃살이! 가자! 나이스. 야, 체력이 반 정도 떨어졌는데?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몬스터볼 던져! 얍! 아니야, 따라하는데 설마 잡히겠지? 자, 그럼 이번엔 정강석화 날려줘! 죽지, 죽이지 마! 케이나?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무조건 잡는다. 몬스터볼 날아갓! 이제 잡히겠지. 죽기 직전이죠 거의. 몬스터볼이 별로 안 좋은 건가 봐. 이거 불량인가? 오케이, 잡았다. 포켓몬을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해서 훌륭하게 포획까지 해냈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이제 윤슬도 날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만. 일단 축복마을로 가자.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서 지금 시험 통과한 거죠? 아무래도 괜찮은 연락이 된 모양이군. 시험은 합격이다. 빌려준 파우치를 계속 사용하도록. 이걸 수여하겠다. 조사된 제복. 에? 제복? 어? 야, 나도 저 제복 입나봐. 어제 묵었던 숙소에서 제복을 갈아입고 본부 3층인 탄장실로 가도록. 3층이요? 조사대원으로서 첫 임무다. 어? 저 드디어 첫 임무 주시는 겁니까, 대장님? 제복을 입고 단장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아, 대장님이 있고 또 단장님이 따로 있네. 미안한데 거울 좀 닦아야 되겠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인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옷 갈아입고요. 야, 그래도 확실히 조사대 제복으로 갈아입으니까 뭔가 멋있네. 약간 기멸의 칼날로 치면은 약간 기사할 때 제복으로 입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나도 이제 뭔가 좀 그럴싸해 졌구만. 여러분들, 과연 아르세우스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의 모든 도감을 완성시키는 임무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빠밤!